독 때문에 미치겠네. 독 치료해야 돼. 아우 징그러워. 드래곤이야? 생긴 건 개같이 생겼는데 아마 드래곤에 머물걸요? 어 징그러워. 몸에 버섯 같은 거 자랐어. 피지 같은 건가? 독이 아직도 치료가 안 됐습니다. 침착하게 잠불이 하나 쓰고 독발 치료해. 침착. 어디까지 독? 가자. 이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 나 피가 왜 이러지? 맹독 미쳤다. 야 맹독 너무 많이 달아. 이거 맹독 치료제 그 독 치료를 안 돼. 나 진짜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갈게요. 원태 깨야 되니까. 집에 갔다 다시 올게. 집에 가는 것도 좀 빡세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안녕. 아 저기 아까 전에 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뛰어올라가야 돼요. 독에 걸리면 안되거든요. 할머니가 독치료제 판대. 냉독치료제. 아니 할머니 내가 세상을 구해야 되는데 왜 돈 받고 팔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냉독. 아니 이상하네. 뭐 안파는데? 그거 재를 안 받쳐서 그런가? 안파는데? 꽃 입기? 꽃 입기라.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보이나 보네. 이거?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건 그냥도 이거 맹독 안 치료 안 되잖아. 나 이거 여섯 개나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있어 이거.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아. 이거? 아 이건 없네. 얼마야? 천 원이야?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와 이게 맹독 치료제예요? 아까워. 야 그냥 걸리지 말고 가면 되잖아. 뛰어가. 아니야. 생각난다. 나 옛날에 뛰어가다가 걸렸던 것 같아. 무조건 계속 걸렸던 것 같아. 그냥 저거 적금 깨자. 뛰어가다 또 걸려가지고 또 고생했던 것 같아. 뭐야 이 적금 왜 이렇게 비싸. 35,000원? 아? 앞으로도 계속 걸릴 예정이니까 아이고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야. 10개만 사놓자. 적금 원래 한 번 깨면 다 깨지는 거라서 침착하게 요 자리에다가 여기 넣고 랩업 한번 할 수 있겠는데? 누님, 랩을 하고 엄마? 체력 좀 올릴게. 체력 일단 30이나 35까지는 가자. 솔직히 체력 높으면 더 쉬워지거든. 잠불이 있고 없고라 차이가 바로 체력 차이인데. 무게 올려서 대방패 끼자고요? 필요 없어. 사실 방패
보스턴에서 방패 안 쓰잖아 사실. 방패는 내성적인 사람들만 끼는 거고 저는 그냥 등에다 맬게요 그냥. 맞다. 아, 에스트 강화. 에스트 강화 됐는데 그냥 와버렸네. 11개 될 수 있는데 쇼커 찾으면 좋은데 원태 깬 엄마! 죽을 뻔. 들어오셨어 벌써? 야야야야야야. 야, 물약 쓰게 하지 마라. 어딨어 이놈. 뒤에 있는 것 같아. 오씨 빨리 기다려. 안녕 멍청아. 서로 한 대씩 때렸네. 아 하나 먹어야 되잖아. 짜증나. 나랑 마음이 똑같냐? 아 타자마자 때려버렸는데. 그것도 이거 벽인데 이거 때려지네 이거. 딱이야. 독 조심하시고 굴러주시고 독독독독 독 걸리지 않으셨고요. 침착하게 오른쪽 밑에 아래가 시각컷이라고 했죠. 침착해 침착해. 쇼? 냠냠? 여헛? 아하! 저기다 저기 쇼커 기억난다. 바로 여기야. 여기야 쇼커지였어. 그쵸? 기억난다 기억나. 여기지? 다시 처음에 온데 아니지? 엘리베이터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쇼커시라 하면 이제 보스방을 빨리 가게 하는 그런 길인데요. 다크소울은 뭐든지 길이 좀 어렵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길 찾으면은 비밀 저기 뭐 열쇠 같은 걸로 길을 열어준다. 그 보스를 트라이를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바로 쇼컷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한 번에 깨질 거면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 하도 먹으라 그래서 나 한 번에 깰 건데 어딨지 근데? 핫도그?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비는을 찾았고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여기 맞아? 이렇게 멀었나? 쇼컷이? 뭐야 쏠 정도로 비켜. 여기 어느 놈이 화살을 쏘니? 요왕이 진짜 쉬워요. 한 번에 잡을 거예요 아마. 실수하는 거 아니면. 만약에 내가 요왕 한 번에 못 잡으면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예. 못하는 사람이야. 못할 수도 있지 뭐. 덩어리 하나만 더 먹으면 되지 않나 이제 구강? 좋아가지고 뭐또 걸 줄 알고 안 걸어 이 녀석들아. 어? 여기죠? 아까 그 문이죠? 바로 여기 올라온 문. 그쵸? 노스릭성. 그러면 여기 화토불은 없는 거요? 무조건 화토불을 타야 되나? 아닌디? 여기 어디야?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네 환타불 맞죠? 오케이 베리굿. 가냐? 어떻게 어두워. 잠깐만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사다리 내려와놓고서는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아니 좀 물어보고 싶어. 아니 방금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화토불 했는데 어딜 뛰어가냐고.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그걸 왜 기억을 못 하지? 뭉치네요? 이쪽이지? 귀찮은 녀석들. 지름길인데 이렇게 애들이 많아. 잠깐만. 아, 이거 맞지?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쇼컷? 이렇게 길지? 지름길 맞나? 이렇게 멀어. 진짜 이것만 보면 2회차 말하기 쪽팔린다고요? 어디서 말하고 다닙니까? 저 제 얘기? 얘기하고 다니지 마 다른 방에서. 그럼 우리 방에서만 있으면 창피할 일이 없어. 뭘 창피해 뭐 게임이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어디야? 아. 아 빠져나왔다. 틀리는데? 아, 독 걸리는 거 아니야? 침착하게 먹으시면 인간 송진 뭐지?
어둠 속성인가? 그 칼에 다는 거? 그것도 하던 걸 자꾸 먹으려고. 저기다. 가자. 독도 안 걸릴 수 있고, 빨리 오죠, 빨리. 뭔 소리야? 죽어라. 가까이 붙어준대. 굵직한 놈들은 가까이가 약점이에요. 어지러워? 어어어? 빠져, 뭐야? 허용물건한 건 뭐야? 먼지야? 일단 피해지, 가. 얼통 쳐버렸더니 그냥 넘겨 떼버렸어요. 하얀 거, 하얀 거. 욕심 노노해? 한 대만 때려. 뭐지 이거? 수증기 조심. 내가 이 소리 녹음한 거예요. 쫄지 마십시오. 공포감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라디오 뭐 이런 걸로 녹음한 거 MP3로 쫄 필요 없다는 거. 그냥 때리시면 되니 탁 때려주시고 눌러주시고 한 대 탁 때려주시고 가다 하얀 거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고 이 페이지가 뭐였더라? 이 페이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만 하는 거야? 단순한 거였어? 아, 아파, 아파. 이 페이지네요? 날개는 이때부터 좀 빡세질걸요? 코하고 있었어. 이때부터 패턴이 좀 추가될 것이야. 물증 패턴. 그리고, 아, 죽었어. 에헤이, 원타 합시다. 플라스 같은데? 먹을게. NO! 아 만수 안돼. 아 이거 한 번에 잡아야 되는 건데. 아니 불.. 아 이거 브레스 아니었어? 아 빨리 먹을걸. 장손으로 해도 그러나? 욕심 노는 아 제발 설마 형님 아니죠 이 페이지에 죽는 거. 실례다 바로 불러서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합시다. 이번에 꼭 잡아야 돼. 침착하게 하자. 욕심 노노에. 아, 이걸? 아코드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욕심 노노지? 그냥 불러서 때리면 돼. 이렇게 때려, 그냥. 야 그거 왜 너 수증기 안 하냐? 뭐가니?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양손으로 갑시다. 양손으로 가면 약간 조심하게라도. 붙어 그냥. 아 그거 붙어야 돼. 큰 나무 붙어야 돼. 쳐서 때린다고. 이 페이지요? 6번도 이거 300번도 아니야. 아니네. 저거 이거 다음에 때 데미지였어요. 맞죠? 여기서 안 나니까 패턴 좀 볼게요.
봤거든. 이거 점프 브레이스요. 그 다음에 저렇게 벽에 박아주듯 상콤하게 한 대씩만 때려주시고, 한 대씩만 때리셔. 긁고 긁고. 요건 두 방 가능하겠다. 두 바퀴요. 한 바퀴 반 정도. 브라스요. 이거는 한 방만 늦었으니까 한 방 돌려주시고요. 자, 돌지면 한 바퀴 돌려주시고 한 방. 랄랄라. 브라스요. 그리고 아트를 좀 느린게 리포트 하지 말자. 385밖에 안다는데 한 방에 200이고 900도 안 돼. 나 지금 저주, 이거 저주 걸리는 거야? 저거 만땅 차면 죽는 건데 뭐에 걸리는 거지? 맞을수록 걸리는 건가 설마? 걸요?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다. 조심해. 공방진념 쇼기님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이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버 파러 가죠. 너무 달아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뒤로 있어서 그런가봐. 붙어야 되는데 붙어야 오히려 제가 막 꼬라박고 그러는데 내가 막 안 붙어 있으니까. Welcome, Spin. Very well. Then take n o t. 괜히 쇼크 들었어, 그죠? 레버 하자. Farewell, Ashen One. 65레벨. 다음 뭐죠? 가는 길이 더 어려워. 다음 뭐라 했지? 케첩 뚜껑 도둑님 감사합니다. 한별이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군다? 군단가? 군다. 일단 요항에서 하는 거겠지? 아이스트. 아 깜빡했다. 아이스트. 이렇게 좀 늦으셨네. 퍼레이드샷님이, 아 이코나님이 제일 빨리 치셨네. 여긴가? 일단 길 가고 어차피 바로 보스 아닐걸? 좀 더 가야 될 거야 아마. 매움을 넘어선 쓰라림이라고? 물도 쓰라림이야. 뒤태 잡았으면 됐지. 한 번은 실수고. 이게 무서운 녀석들이야. 용 녀석들. 아, 체력이 이제 발이 넘어간다. 뭐야? 무거워. 덩어리! 야, 9강 가능하다. 원반 안 나오나, 원반? 그소 10강 갑시다. 고룡을 향한 길. 아 이거 그거나 무명한 가는 거 배우는 거. 이야 거짓말 되겠다고? 여기가? 아 뭐야. 피는? 아하. 아 여기다. 여기 거기야. 튜토리얼 지역 아시죠?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에 여기서 나왔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군다라니까. 군다에서 멘붕 왔다고? 아 여기서 이 보스에서? 튜토리얼 보스인데 좀 더 강화된 버전인데 아주 간단해요. 때리는 거 피하시고 때리시면 됩니다. 때리는 거 굴러서 피하고 한 대씩 때리고 두 대씩 때리고 하시면 되거든요.
먹을 거 없어요. 식감되나 이제? 에스트 강화도 하고 된다. 구강 원반 제발 원반 하나만 어디 원반 안 나오나요? 에스트 병 강화 좀 하고 하나 추가하고 이제 11,8 됐네요. 안 돼 구강밖에 안 됐어. 280에 188 10강하면 300 되겠다 깡댐. 그러면 지금 468 정도 됩니다. 아 근력 조금만 더 올리면 좋을 텐데. 군다 그 그레이트 소드 옆면 있죠. 날 부분 말고 옆면으로 머리 얼굴 탁 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처럼 그냥 탁팍 쳐버릴게요. 그냥 어디지? 여기 무용금 오지 탁 쳐버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적 지금 튜토리랑 템 똑같이 있을걸? 여기 거기 도마뱀 거기 아닌가? 침착하게 시체 천천히 안 죽었어? 나 구강인데 말도 안 돼. 일단 보스부터 잡아야 되니까 물약 쓰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 있을까 근데? 체력이 많이 늘었죠. 스태미나 별로 안 찍었고 체력을 좀 찍었어요. 31 정도? 아 정말 쓸모없는 그거구나. 마법 에헤이 망했다. 피가 난다. 잘 됐다. 그 마나 물약 법사가 꽂은 이유가 여러분들 법사들 많이 해달라는데 법사가 마나 물약 처음에 줄 때 파란 색깔 물약통 주잖아요. 물약통이 두 개야. 어? 혼자서 물약통 하나 더 들고 다녀야 돼. 반반 나눠야 돼. 지금 11개인데 여기서 나눠야 된단 말이야 물약통을.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야. 컨트롤을 더 해줘야 되고 물약도 더 반반 되니까 차라리 마나를 무한으로 해주든가 S병 마시면 자동으로 타게 해주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 2만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센 것도 아니고 1회차 때 마법도 없어. 이제 한방 381 정도 되네. 400이 안 되네. 덩어리 근데 덩어리 필요가 없어. 다크소드나 강화시켜. 한방에 죽나요? 아 까비 아주 그냥 한방에 448 나오는데 보스가 어디더라. 다 잡으면서 갑시다. 먹을 것도 많은데 세 방까지 가능하네요 이제. 아 원래 세 방이었나? 아 여기구나. 덩어리 많이 주네. 아 여기다 보스. 오랜 경험상 강아지를 버리고 가면 안돼. 죽여줘야 돼 꼭. 위에서 훗날 큰 재앙이 될 녀석이야. 일반 몹 중에서 강아지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방에 죽지도 않네. 아 잠깐만 튜토리얼 지역이라면 여기서 이앞 오른쪽 주위 뭐 어두워서 보이질 않네. 여기서 에스트병 먹고 직진이었는데 직진 갔다가 아싸 피쳤다. 평가 메시지 평가 오늘 평가 좋은데 주말이라 그런가? 내가 뭐 썼냐면 지금 뭐가 이앞 우정 있다 공포의 시간이다 재해 도시 아 행복이요 조금씩 됐네. 저렇게 메시지 남겨주면은 도움됐다고 생각하면 평가를 해주면은 피가 찹니다 저렇게. 강태 취소 기능이요? 누구요? 아이디 뭐? 저기 새로 생겼어 아프리카에 강태 취소 기능.
네티모 답 19 영대가 바뀐데 자동 강퇴 대장 뭐야 이거 블라인드 하다 터졌나 보네. 자 취소했고 강퇴 대장 취소 네티모요 네티모. 자 이제 강퇴 실수해도 저한테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티모 잘못 봤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네, 취소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취소하 아니 취소하랍니다. 마음껏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목을 붙일 수가 있어. 여기였던가 보스? 엄마? 여기다. 어디가 여기 뭐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먹고 보스 좀 가자. 지금 잠불 상태 아니지? 이 녀석이 제일 처음에 튜토리얼 보스예요. 처음에 극딜 타이밍. 한대 맞아주시고 패턴 패턴 기억 발차기가 아마 됐다. 얘 발차기가 이렇게 빡셌다 생각해보니까 발차기가 엄청 빠르고 스태미너 엄청 많이 달아서 아프기도 아프고 한번 두번 그 다음에 쿵했을 때 한번씩 때려주고 저렇게 페이크 딜레이 싸움이거든. 한 번 이렇게 딜레이를 주잖아 치사하게. 방구 덩크 방구 덩크. 뭐지 저거? 돌진이야? 돌진하는 척 하면서 휘두르 끼면서 구멍 국방 국방 별로 안 설사한 것도 있어. 막 지가 콤보를 만드는구나. 탁 차이가 다른 나 국방. 와 철상 빠르다. 머리를 좀 둬야 돼요. 멀리서도 한 번에 돌진하기 때문에 올라 국방 찍기 엄청 길어 저거. 오히려 얘네 근접이 좋다. 근접을 싸우는 거. 와 야 멋있다. 뭐 있었어? 치고, 올려치기. 근데! 아! 침착하게 좀 더 살립시다. 긴가판이야. 아, 저 물약 좀 먹자. 국방, 설상. 이거, 찌르기. 침착하게 바로 때리고, 나도 때리고. 와 4연타야? 개치사요! 빵구! 물량 없습니다. 내 방이요! 침착크 침착크 오 죽빵! 철사한거 어허? 아하! 공작 클 때만 물량 없습니다. 아 바로 때리고 있습니다. 와우 아우 뭐야 저거 발동기간이 거의 없어. 세방이면 가는데 안돼. 세방이면 가거든요. 정말 완벽할 때만 갈게요. 아우 스태미나가 없었네. 아 완벽한 타이밍만 가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물량을 많이 썼어. 원타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그래 이 맛이. 다크소울 아니 다크소드 근력 보존일걸요? 발에 걸렸어. 저발차기 1페이지는 저발차기. 얘는 욕심 부려도 돼. 왜 욕심 부려도 된다 뭐지? 리포어택 욕심 부려도 돼. 죽을 수도 있어.
진짜 되게 치사하네 진짜. 저렇게 많이 때리고 또 때리고 언제 때려야 되는 거야? 느려가지고 구조가 때릴 타이밍이 안 나오네. 나도 좀 때리자. 아 나 지금 아 그것도 짧고. 나도 때릴게. 뭐? 피지? 맞아, 맞아, 간다. 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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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킬이 하나 못 잘랐어. 죽은 펀. 안 맞는데? 너 이 녀석 이거 하면 안 맞는데? 오히려? 네가 키가 큰 게 문제다. 후회하지 마라. 예헤 봐라 리프 어떻게 할 줄 알아. 지금 욕심 안 부리고요. 욕심은 너무 원트 잡을 수 있습니다 싶다. 다음 하는 건 파편 못 먹었어요. 뒤에 먹고 안 먹고 온 거 있나요? 파편 같은 거? 좀 파밍 안 했는데 너무 달아요. 엄니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렇게 등치 큰 놈은 좀 할 만한 것 같아. 그레이트 소드로 미치 싸움을 합니까? 흑기사 글레이브?